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어 여보. 아 여보 왔어요. 아 여보 이거 보일러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번 달에 보일러 값이 거의 300만 원 나왔잖아요. 아껴야 돼요. 아직 고치지도 안 돼. 이번 겨울은 안 돼요. 이번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고 살겠다는 건가? 아 저번에 300만 원도 아직 못 냈어요. 아 여보도 그러고 있지 말고 어? 감기 걸리게 여기 들어와. 불에 들어와 빨리. 군대를 다녀온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알잖아 여보 나 상남자인 거.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저번에 어? 감기 걸려가지고 오들오들 거리면서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이러면서 이불 속에서 나오진 않았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어? 나는 자랑스러운 육군이라고 어? 난 이런 추위 따위 어? 무섭지 않아 어? 하! 아니 됐어요 그럼 말아요. 감기다 걸리든지 말든지 나중에 가서 감기 걸리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여보 내가 미안했어 이러지나 말고 말해. 내가 말이야 어? 군대 다닐 때는 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얼음물에 막 들어가고 그랬다고 어? 아 여보가 무슨 언제 그랬다고 여보가? 어 여보가? 아유. 어? 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아니 무시 안 했어. 그러면 여보가 그럴 리 없다 이거지. 아니야 아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약해도 되나? 그리고 어? 이거는 안 되겠어.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어 벌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추위랑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여보 이거 빨리 이거 꺼 이거 빨리 꺼 이거. 아! 아 왜 껐어? 그리고 나는 이제 옷을 벗어버릴 거야. 어? 내 몸을 춥게 하면은 어 전혀 이제 춥지 않다고. 어? 안 춥기는 지금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안 추워. 왜 끄라고 이거? 우리 가족. 아 왜 그래요? 난 추운데. 아유 정말. 우리 애들도 지금 어, 이 추위랑 싸우지 않고 정말 나약하게 벌벌벌 떨고 있겠지? 이 녀석들. 어 뭐야 야 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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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야 사나이가 말이야 어? 야 아빠를 봐봐. 아빠는 지금 팬티 한 장 입고 있다고 어? 그래서? 그 사나이가 말이야 그 스웨터 입고 그 귀마개 하는 거 아니야? 뭔 없어! 아빠 나 지금 이거 얼음에 갇혀있다가 아파요 이거. 아. 아니야 봄수야 이거 모든 옷을 해방시키고 나처럼 이렇게 차가운 어? 이런 데 몸을 비벼봐. 전혀 춥지 않다고. 그게 바로 남자라는 거야! 아빠 미쳐 넘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벗어 빨리 벗어. 불러넣어 불러넣어. 그래 봄수 어때 어때? 너무 추워. 남자라면 그렇게 원래 벗고 다니는 거야 어? 전혀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봄수야. 아 이거 뭐야 야 우리 집에 왜 이글루가 있냐? 뭐야 이거? 아니 감기 안 먹어. 감기 야 요루루 아빠를 봐봐. 아빠는 지금 팬티 한 장 입고 있다고. 아 추워 나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다. 요루야 네가 나약한 모습을 보니까 추운 거야. 이거 다 보일러 빨리 꺼 이거 빨리 다 꺼. 아 나 싫어 우리 가족들이 이게 영 나약해가지고 이게 뭐 되나. 나는 군대 다닐 때 말이야 어 차가운 물에 막 퐁당 빠지고 막 어 어 막 그랬었는데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걸 이겨야 된다고. 야 태태가 입이 얼었다고 거. 입이 얼었다고? 야 집이 뭐 추워봤자 얼마나 춥다고. 야 무슨 야 이거 털 옷을 입었어? 어? 집에서 아, 말이야 요즘은 집에서 다들 이렇게 이글루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춥게는 못 입는다고. 나도 그래서 따뜻하게 옷 입었지. 봐봐 형을 봐봐. 형은 지금 팬티 한 장 입고 있잖아. 근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정신력으로. 어? 형 옛날에는 추운 데 가면은 발발발발 떨고 그랬잖아. 어? 아이 무슨 소리야 네가 뭐 군대를 알아. 어? 네가 군대를 아냐고 임마. 어? 어? 형 군대에서 잘 못 지내다 왔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상근이었어. 어? 귀신 잡는 상근. 어 그 자식이야. 나 육군이었어 육군. 어 어쨌든 어? 태태가 그 옷 빨리 벗고 빨리 내려와. 형이 어이, 싫어. 형이 정신력으로 어떻게 버티는지 보여줄게. 여보
왜요? 우리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게 너무 낡아서 안 되겠어. 그 우리가 여름에 입었던 수영복 어디 있어? 수영복. 오늘 우리 가족도 다 들고 그 차가운 물에서 수영 한번 해야겠어. 내 남자다운 모습이 뭔지 보여주지. 예. 옷장이 있을 텐데. 옷장에 있어? 그 옛날 옷장이면은 아, 여기 있었구만. 아니,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영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겁니다. 한겨울에 말이죠. 아니, 왜 굳이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신력! 아니, 몸이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정신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는 거라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나가서! 나가서 수영을 하자. 그러면은 감기 안 걸릴 거야. 잠깐만. 왜? 아빠도 추운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전혀. 아빠 추운 거 같은데. 아니. 아빠는 전 하나도 안 추운데. 콧물 봐. 어쨌든 오늘 정말 차가운 물이 있는 수영장으로 가자고. 가자. 출발. 아이. 아 진짜 싫어. 감기 걸리는 진짜로. 거 아니야? 수영장에 도착했다. 우후 예. 아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아유. 그러니까. 오늘은 한 겨울이지만 이 물들을 봐봐. 여기 들어가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수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 감기에 안 걸릴 거야. 호호호호. 아 여보, 여기 수영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밖에. 찜질방이라가지. 아니야. 이 수영을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추위도 잊게 될 거라고. 어때? 가자. 우리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꼴등한 사람은 그러면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니까 꿀밤 맞기. 좋았어. 예. 야 어쨌든 오늘 준비운동도 많이 해. 물이 너무 차가워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들어가야지. 아니. 정신력은 나는 아빠는 군대 다닐 때 말이야 얼음물에 그냥 들어가고 그랬어. 상근이? 자 어쨌든 우리 수영 배틀을 이제 하는 거야. 자 애들아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판은 연습 게임이다. 연습 게임 알겠지? 우후! 에이 알겠어. 자, 아 물이 좀 차갑긴 한데 뭐 수영할 만하네. 심장마비. 야 물이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이거 겨울에 수영 괜히 했나? 아, 애들아 미안. 뭐야 형 지금 추운 거야? 아니야 전혀 하나도 안 춥다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어쨌든 안 소중한. 나 틀렸다. 아빠 심장이 안 뛰어. 아 아빠는 뭐 뜨겁지 이거 뜨거운데 나는 너무 추워서 뜨거운 거 아니야? 아니야. 형 열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감기 같은 거 안 걸려. 겨울에 수영하는 것도 꽤나 즐겁다고. 내가 나이를 먹었나 이거. 몸이 왜 이렇게 차갑지? 얘들아 왜 이렇게 빨라? 나보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아빠가 못하는 거 아닐까? 아 애들이 수영을 아이고. 잘하네 생각보다. 자 좋아 나 빨리 간다. 봄수 저거 진짜 빠르네 옆에서. 아이 봄수 왜 이렇게 빨라? 수영 난, 천재네 우리 아들. 나 수영 잘할 것 같다. 근데 이거 연습 게임인 거 알지 얘들아? 누가 1등인지 봐야겠어 나 이거. 야 이거 나 이제 대충 요령을 알았다고 이게. 근데 아빠 너무 못한다. 내가 꼴등인가 설마? 설마 군대 갔다 왔다는 거 거짓말 같은데. 이거 설마 요루루한테도 진 건가? 아 그래. 과연 어떨까요? 요라 됐었다. 안돼. 야. 태태가 야 7살짜리야랑 9살짜리한테 지면 어떡해. 형 우리 둘 다 군인을 갖고 군인 군대를 다녀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아 1등이 그럼 봄수고 2등이 여보고 3등이 요루루? 요루루. 이거 대단한데 이거. 근데 어차피 뭐 연습 경기니까 뭐. 아니 근데 봄수야. 응. 이제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할래? 아빠가 아니, 좀 아빠 꼭 연습 경기 해서 딱 밤을 때려야겠어. 아니. 아빠 왜 먼저 수영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빠는 맞아. 지금 너무 춥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따뜻한
따뜻한 난로를 쬐까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어때? 여기 뜨겁다면서. 와, 가자 아빠. 아야야. 아이고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아, 느낌이 좋지 않은데? 뭐? 감기에 걸려? 아니야. 수영하니까 점점 따뜻해져 몸이. 아 그래? 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야 이번에는 어쨌든 안 봐준다. 진짜 안 봐준다. 나 왜 이렇게 느려? 이봐봐 망했다. 아 나 진짜 이번엔 안 봐준다. 1등한다. 날 아까 무시했던 어? 이번에 딱 번바퀴야 진짜로. 어 여기 빠른 것 같아. 아빠 세면 맞거나 그런 건 안 돼. 아 나 추워. 안 추워. 어 아빠는 남자인 걸 걱정하지 말라. 니네 몸 니네 감기 걱정이나 해. 어 아빠는 감기 절대 안 걸리니까 절대로. 어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아니 애들이 젊어서 그런가. 어 나 됐다. 나 이번에 1등할 어 1등 느낌이다 지금. 어 틀렸다. 안 돼, 틀렸다. 나 너무 느려 얘들아. 콧구멍 깨졌어. 제발 나 1등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또 틀렸어. 1등 하고 싶어요. 1등 어 담미오 어 옆에서 어 담미오 이렇게 빨라. 어 아 안돼. 어 나 2등. 자 봄수 선수 요루루 선수 누가 빨리 올까요? 봄수 요루루 봄수. 야 태태가 야! 됐어 뚝 딱 봐봐 피해 땅. 아 태태가 이게 뭐야. 아니 나 형 닮아서 그래. 에이. 태태가 어느 세월에 오게. 어? 언제 세월에 오게. 아 이거 어렵네 수영. 아하 1등 꼴등 예. 우려님 꿀맛. 아이 태태기 진짜 못해. 아, 태태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 너는 꿀밤을 창으로 맞자. 창으로. 자 보여 창. 창? 아 이게 보이지? 어. 자. 죽겠다. 아 시원해. 정신력으로 버텨. 자 어쨌든 이 추운 날에 그래도 수영하니까 좋지. 좋은 것 같아. 야 어쨌든 야 빨리 가자. 야 너무 춥다. 뭐 춥다고? 좀만 더 물다 가자. 안돼 아빠 추워 이제. 야 아유 꼴 좋다 꼴 좋아 그렇게. 어? 이 한치 아닌가 뭔가 하더니. 아 여보 난 아무래도 정신력이 약한 것 같아. 나이를 먹었나봐. 그래 내가 따뜻하게 있으라고 했잖아. 아유. 뭐야 아빠 감기 걸린 거야? 아니야 얘들아. 바보래요 바보래. 얼레디 얼레디 꼴레디. 형 한번 수영장 더 가자. 시원하고 좋더라. 야 얘들아 아니야 나는 빼고 가. 어, 미안해 얘들아. 아무래도 독감인가 봐. 에이 바보. 아유 나 약해 정신력이 아유 글렀어. 아유 요루야. 에? 내가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 네로 아빠는 바보래요. 아 이거 창피해 죽겠네. 에이, 다시는 강한 척하지 말아야지.